KDBS 함께 떠나요.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요 진행을 맡게 된 한지영, 이민우입니다. 벌써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씨, 방학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방학 동안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지만 정말 꿀 같은 시간이었어요. 민우씨, 방학 때 여행 가신 곳 있나요? 네, 친구들과 여수를 갔다 왔는데요. 여수에 대해 잘 몰라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웠고 여수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민우 씨처럼 여행 나라나 지역의 특징을 몰라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학우분들을 위해 함께 떠나요를 통해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지역, 음식, 인물들 또 여행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남서쪽에 위치한 섬이고 한국섬 중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섬이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제주도는 겨울이 매우 짧으며 따뜻하고 여름은 길고 무덥습니다. 그리고 우뚝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풍부한 동식물을 거느린 산림과 계곡, 기암과 소면,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등 오밀조밀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움을 빚어낼 뿐만 아니라 섬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도서 등 해안 일대가 천연미의 절경을 이룹니다. 또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불리는데요. 민우씨, 왜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불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당연하죠. 돌, 바람, 귤, 이 세 개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삼다도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민우씨,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귤이 아니라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네? 여자보다는 귤이 더 많지 않나요? 왜 귤이 아니라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섬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람이 많은 이유는 한라산에서 부는 바람, 산곡풍과 높새바람이 많고 바람을 막아줄 것이 없기 때문이고 돌은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현무암들이 자천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여자가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계를 유지하는 남자들은 주로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바다가 위험해 돌아오지 못한 남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섬에 여자가 많아 보이기 때문이라네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깡발 흐르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음식과 관광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관광지가 있을까요? 많은 제주도 음식 중 소개할 음식은 흑돼지고기, 말고기, 고기국수, 어랭이 무리인데요. 흑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좋고 육질이 부드러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맛보고 가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말고기는 지방이 적은 고급류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많다고 하네요. 어랭이 물에는 가시를 잘 발라낸 거친 바다에서 당차게 헤엄치던 어랭이의 유연하고 고소한 육질에 양파, 미나리, 당근, 오이, 깻잎, 부추 등 각종 채소를 곁들여내는 음식입니다. 물의 맛을 돋우는 국물은 제주도식 된장과 고추장, 고춧가루를 연하게 품고 식초를 넣어서 만듭니다. 고기국수는 양념을 거의 쓰지 않고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담백하고 깔끔하지만 돼지 특유의 잡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입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큼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관광지가 있을까요? 제주도 하면 해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협재해변, 금릉해변이 있지만 이번에 소개할 해변은 삼양해변입니다. 삼양해변은 검은 모래가 다른 해변과 다르게 이색적인데요. 삼양해변에서 전신을 파묻고 20분에서 30분 찜질을 합니다. 이렇게 모래찜질을 하고 나면 쑤시고 걸리던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양해변 주변에서는 용천수가 여러 군데 있으며 수량이 매우 풍부해 모래찜질을 즐기고 차가운 용천수에서 몸을 식힐 수 있고 또 여름철에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관광지는 비양도입니다. 비양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딸린 섬인데요. 비양도의 해안도로에는 각가지 형태의 특이한 화산석들이 있고 비안 분교를 지나서 10분 정도의 거리를 위치한 애기업은 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끼리 바위를 지나 비양봉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억새풀과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비양도에 가는 왕복 배편은 예약은 안 되고 4개밖에 없으니 꼭 일찍 도착하여 미리 배편을 끊어야 합니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엄청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곳이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혹시 성산일출봉인가요? 오, 맞추셨네요.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관광지는 바로 성산일출봉입니다. 성산일출봉 높이는 182m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동쪽에 돌출한 성산반도 끝머리에 있습니다. 선면이 깎아지듯한 해시계를 이루며 분화구는 99개의 바위 봉우리가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성산이라 하며 해돋이가 유명하여서 일출봉이라고 합니다. 성산일출봉은 푸른 바다 사이에 우뚝 솟은 성체와 같은 모양, 봉우리 정상에 있는 거대한 사발 모양의 분화구, 그리고 그 위에서 맞이하는 일출의 장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감흥과 탄성을 자아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일출봉을 포함한 1km 이내의 해역을 포함한 구역을 2000년 7월 18일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사춘기에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은 제주도를 여행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입니다.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제주도 대부분의 유명한 장소는 대부분 남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동쪽에서 여행을 시작하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주도의 온난수변한 기후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해충 기피제는 필수라고 하네요. 민우씨,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함께 떠나요 첫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가 만든 첫 방송이라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지만 나름 재밌게 방송하고 하구 분들께 제주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방송을 들어주신 하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함께 떠나요 주제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KDBS 함께 떠나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민우 한지영이었습니다.